자, 준비합시다. 예. 아, 우리나라는 매월 선물 옵션 만기가 옵니다. 아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만기 날 주식시장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선물 옵션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. 자, 지금 보신 화면은 이제 0790 화면인데요. 여기는 이제 그 누적을 누르시고요. 각각의 이 투자 주체별로 이 포지션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. 근데 요거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좀 되게 줄여서 0791 화면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.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이제 가로선이죠. 요것이 바로 이제 손익분기가 되겠고요. 빨간색 선이 바로 포지션이 됩니다. 그래서 가로선보다 밑에 있으면은 요것은 손해고 위에 있으면 이익이란 말이에요.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처럼 돼 있어요. 그래서 내려갈수록 이익이 나게 돼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, 267.50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. 이때 이제 개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. 개인들이 이제 주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개인 투자자들 계속 이익을 내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만기가 바짝 다가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간색 선, 그 다음에 가로선,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보이는 요게 지금 현재 지수라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선물 옵션 만기가 왔을 때 포지션들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